Here, we're going to start off by talking to members of the band Norezo. They blend an ingenious mix of rock and pop, but with a Western influence. Do, la, cho.안녕하세요. 저희는 텔레비전의 에이프린스입니다. 저희 멤버들마다 캐스팅이 좀 다른데요. 오디션 본 사람도 있고 길거리 캐스팅 되는 사람도 있는데. 저희의 정체성은요, 이제 걸그룹한테 볼 수 있는,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예쁘고 완벽한 모습이잖아요. 하지만 저희는 정말 보기만 해도 신나는, 같이 놀고 싶은 그런 그룹인 것 같습니다. 케이팝은 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요. 또 한국의 현대 음악이에요. 뭔가 그분들 계시는 곳에 왠지 없을 것 같은 그런 그걸 계속 보다 보면 이상하게 빠져드는. 네. 한국이 장점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뭐랄까 어떤 흐름에 잘 따라가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흐름을 잘 따라간다라는 거는 또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가 괜찮다 싶으면 그런 아류들이 노래가 너무 많다는 거죠. 또 저희가 또 하고 싶은 음악과 대중분들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음악을 또 그 사이에서 또 타협을 해야 되고 또 트렌드나 이런 것도 다 반영을 해야 되니까 또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또 그게 불가피한 거니까요. 그렇게 뭐 정체성이 없다, 다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직은 부족해 보여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는 한정되어 있지 않을 거고요. 계속 발전해 나가고 저희도 계속 연구를 할 거예요. 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룹이 되기 위해서 진짜 놀 줄 아는 그룹이 어떤 그룹이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을 예정입니다. 특히나 한국에서 더 돋보이는 건 그 그룹들이 보여주는 칼군무라고 하죠. 네, 연습량도 어마어마하고 이렇게 군무 같은 게 되게 멋있게 나와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여태까지 그냥 노래 듣기만 했다면 좀 퍼포먼스적으로도 눈에 보여주는 것도 많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공감도 할 수 있고 또 즐길 수도 있고 또 음악하는 사람이나 음악을 듣는 사람이나 같이 또 소통을 할 수도 있고 되게 그런 좋은 음악입니다. 뭐 더 하고 싶은 얘기라기보다는 영국 가고 싶습니다. 저 공연 좀 잡아주세요. 진짜. BBC.